안녕하세요. 맨압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메린이들의 만년 목표, 카오스 벨룸 공략입니다. 카오스 벨룸 기본 정보. 레벨 190, 체력 2000억, 모든 속성 반감, 방어율 200%, 제한 시간 20분, 데스카운트는 5개입니다. 물약 쿨타임은 없습니다. 파워 엘릭서를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카오스 벨룸은 연습을 하면 하는 대로 정직하게 실력이 늘어나는 보스인데요. 저도 예전에 연습모드 없을 때 카오스벨룸 무조건 들어가서 박치기 하고 데카 아웃당하고 제 입장 대기 시간 동안 녹화해둔 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어디서 실수했는지 피드백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아웃당하고 또 영상 보면서 피드백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러다가 새벽에 결국 클리어하고 큰 성취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카오스벨룸 공략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페이지 통틀어서 카오스벨룸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건 일단 이 종유석과 꼬리인데요. 종유석은 맞으면 데미지는 입지 않지만 스턴에 걸립니다. 근데 이 스턴에 걸렸을 때 카오스벨룸의 꼬리에 맞아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유석은 1순위로 피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종유석은 늘 정해진 위치 중에서만 떨어져요. 아까 어디쯤에 떨어졌는지 기억해두시면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오스벨룸의 꼬리는 맞으면 즉사예요. 종유석 맞고 꼬리 콤보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꼬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체력 100%부터 60%까지를 1페이지라고 부를게요. 이때 쓰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긴 목, 짧은 목, 광역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짧은 목, 벨룸이 낮은 위치로 나왔다가 그냥 다시 들어갑니다. 꼬리는 한 개만 나옵니다. 짧은 목 나올 때 맞으면 80% 데미지를 입으면서 밀려납니다. 긴 목, 말 그대로 높이, 길게 튀어나오는 패턴인데 나올 때 맞으면 즉사입니다. 생각보다는 범위가 넓어서 옆에 붙어 계시면 안 돼요. 긴 목으로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불을 세번 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냥 들어갈 때는 꼬리가 하나만 나오지만 불을 세번쏠 때는 꼬리가 여러 개 나와서 피하기 더 까다로워요. 이렇게 꼬리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노란 원 봤다고 바로 허둥지둥 도망가지 마시고 노란 원 나오고 1초 기다렸다가 빠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한 위치에 꼬리가 두세 개씩 나와서 실질적으로 피해야 되는 꼬리의 수가 줄어요. 텔레포트나 돌진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벨룸한테 딜을 넣기 전에 이거 먼저 연습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딜을 전혀 하지 말고 꼬리 피하는 연습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벨룸이 뿜는 불에 맞아도 즉사예요. 그니까 벨룸이 긴 목으로 나올 때는 아예 벨룸보다 살짝 앞에 있다가 불을 뿜으면 벨룸의 뒤로 빠져서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벨룸 앞에 있으면 위험해요. 아, 그리고 긴 목으로 나올 때도 불을 뿜을 건지 안 뿜을 건지 소리로 구별이 가능한데요. 하면서 나오면 불을 안 뿜고, 하면서 요란하게 나오면 불을 뿜어요. 그러니까 효과음 켜고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광역기. 노란 원이 아주 크게 나오고, 벨룸이 땅을 뚫고 튀어나왔다가 들어가요. 맞으면 즉사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원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꼬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유석 맞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2페이지라고 해도 아까 1페이지 패턴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새로운 패턴 하나가 추가됩니다. 바로 독 패턴인데요. 벨룸이 독을 한번 뿜을 때마다 바닥에 독장판이 생겨나고 장판 위에 독번개가 떨어지는데요. 독장판 위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독번개에 맞으면 꽤 아픈 데미지가 들어와요. 파워 엘릭서 열심히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개의 독번개에 겹쳐 맞으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에 맞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만 맞아야 합니다. 게다가 꼬리까지 여러 개 튀어나오니까 아주 정신이 없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때 딜을 중지하고 피하기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종유석과 꼬리를 피하면서 번개는 하나만 맞기. 이게 핵심이에요. 초반 연습하실 때는 독 패턴 나오면 멀리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셔도 돼요. 도망을 가더라도 종유석이랑 꼬리만은 열심히 피해주세요. 카오스 벨룸의 체력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면 3페이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패턴 하나가 추가되는데 벨룸이 땅 밑으로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벨룸이 깊은 숨을 들이십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 끝에서 브레스를 내뿜어요. 브레스에 맞으면 당연히 즉사하고요. 이때는 벨룸이랑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브레스 뿜을 때는 벨룸이 브레스 쪽으로 밀어내니까 벨룸 쪽으로 움직이면서 종유석 맞지 않게 잘 피해주시고요. 이거는 벨룸이 사라졌을 때 바로 파악해야 돼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벨룸 머리 위에 도트 데미지나 상태 이상을 걸어두면 아 이쪽에서 나오겠구나 또는 반대쪽이구나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만약 그게 없을 경우에는 벨룸이 사라지자마자 일단 가까운 끝쪽으로 뛰어요. 벨룸이 깊은 숨을 들이십니다 하는 멘트가 보이는데도 벨룸이 없으면 반대쪽으로 뛰시면 됩니다. 각각의 패턴들을 처음 보실 때는 일단 피하는 연습에 집중해보세요. 처음 할 땐 1페이지 피하는 연습만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1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피하는 연습만 해보시고 그러면 금방 실력이 늘 거예요. 제가 시범 삼아 텔레포트 캐릭터인 썬콜과 더블 점프 캐릭터인 듀얼 블레이드로 어떻게 피하고 어느 타이밍에 딜을 넣는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때리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 영상을 녹화하면서 연습하시면 어디서 실수했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훨씬 빨리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우 강추! 그럼 모두 카벨 클리어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